오늘도 한 끼만 오늘도 한 끼만 오늘 2월 1일 이번 연도 2월 첫째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니구나. 월요일입니다. 11시 2분이고요. 오늘 저녁 메뉴는 닭갈비가 아니고 닭불고기. 제주도 농협 하나다마트에서 샀고요. 닭가슴살이 아니고 닭다리를 가운데 뼈만 제거해주고 넓게 펴갖고 양념한 거예요. 해갖고 다 자른 거예요. 그 옆엔 단호박, 이제 구민이가 보내준 딸기. 구민이가 마트에서 인터넷으로 장을 본 다음에 집으로 이제 보내줬더라고요.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농협고기 맛있다고? 10시에 생방 켰지. 얘기하다가 이제 지금 먹는 거지. 처음 오신 분들 추천지차 5층 하단에 다운마크, 그리고 왼쪽 하단에 뭐냐 지지차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구독자들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딸기. 단호박에. 단호박도 내가 사다가 구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 구밍이 만년 부회장이었는데 회장. 그래, 우리 회장님. 자, 댕기념으로. 내가 먹기도 전에 한입 준다. 아, 해? 우리 구밍 부회장님. 쌈무와. 닭불고기와, 우리 구민, 이제, 부회장이 아니고, 만년 부회장이어서, 이제 회장으로 승진했어요. 사이스케 배풍, 감사합니다. 아, 해, 빨리, 먹어, 팔 떨어져! 기집애야, 내가 먹을게. 앗! 빨리 먹으라, 그랬잖아! 이게 뭐야, 먹기도 전에 처음, 아. 이거 에디슨 젓가락, 이거 왜 보낸 거야, 이거? 이거 왜 보낸 거야?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데, 이거. 어? 이거 왜 보낸 거야, 이거? 어? 손가락이 안 들어가잖아. 아, 저거 썼으면 안 올렸을 텐데, 씨. 맛있다. 줄마음 애쉬 당초에 없었다고? 맛있어. 맛있네. 자, 쌈을 제대로 한번 싸서 먹어봅시다. 애기 배추, 속배추라 그러죠? 오빠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원래 난 잘생겼어. 밥도 뜯고. 오빠, 머리색 무슨 색이에요? 아, 저 질문 귀찮다. 저 매크로는 옷 같죠, 질문? 저 맨날 물어봐. 큰 걸로 하나 올리고, 마늘 하나 이렇게 해서 넣고. 야, 단호박 안 잘려. 단호박이 단호하네. 응? 안 잘리네. 땡초도요. 나 오늘 뭐냐, 고추 준비 안 했어. 올리고. 헐, 개그. 응? 맛있다. 자, 쌈을 더 크게 싸볼게요, 이번엔. 밥을 넣고, 제대로 먹자. 밥하고 먹어야 돼. 뭐든지 있잖아, 맛있게 먹으려면 밥이 좀 들어가야 돼. 탄수화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쌈의 차이는 엄청 커요. 밥 넣고. 무쌈을 먼저 깔아야 되는데. 위에 깔지 마. 무쌈 깔고. 아, 너무 크다. 자. 닭불고기 넣고. 마늘 넣고.
아, 해? 이번엔 상추쌈이다. 고기 소스 불고기 맛이에요? 아니, 매워. 일반 닭갈비보다 매워. 탄수화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갖고 그 차이가 크다고? 그래? 이게 불판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요. 같이 타버려. 귀찮다. 그냥 이렇게 먹자. 원래 싸서 먹으면 좀 귀찮아. 내가 무쌈을 싸온 이유가 있어.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먹어야 빨리 먹을 수 있어. 떡? 떡이 생각보다 안 말랑말랑한데? 떡 겁나 뜨거울 것 같아. 안 뜨겁네. 단호박 잘 익었다. 아, 예디스 젓가락 이거. 딸기? 딸기는 솔직히 후식용으로 갖고 온 건데. 하나만 먹을게요, 딸기. 딸기. 내 방에 딸기 아이디가 있는데. 딸기야, 너 맛있게 먹을게. 딸기 생각대로 달다. 나 원래 딸기 같은 거 생크림 안 찍으면 안 먹거든. 맛없어서. 먹혔다. 아, 그래도 쌈, 애기배추에는 좀 싸서 먹어야겠다. 야채 아깝다. 야채 값도 비싼데. 좀 싸서 먹어야지. 어머, 세탁기 다 됐다고 세제 넣으라네? 아니구나. 세탁기 아예 다 돌았구나. 니네 세탁기 돈 소리 안 들렸지? 지금 이불 빨래가 덜 돼가지고. 뭐야, 방금? 누가 500개야? 빵아 500개 고마워. 아, 언제 들어온 거야? 잘 쓸게. 감사합니다, 500개. 아, 다른 것좀 하자, 자식아. 다른 게 없어. 그냥 봐. 안 해주는 것보다 낫잖아. 하지 말까, 그냥? 자식님, 청주에 오실 때 저도 만나고 싶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김태희급 외모면 만날 수 있다고.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합방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래요? 다른 형들하고 다 있는데. 뒷방아, 고마워. 500개 잘 쓸게. 먹방 리액 약함. 그래, 먹방 원래 리액션이 약해. 제주도 어디 살아요? 시청사입니다. 뒷방아, 이거 먹을래? 먹어. 아예. 합방하시면 잠깐 뵈면 안 돼요? 진짜 그 자식님. 아니, 너 같은 분 있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팬가입도 안 됐고, 열혈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막무가내로 막 만납니까? 어?
아, 참, 거, 추방할 수도 없고, 어? 아무리 나를 좋아해도 그렇지. 그건 예의가 아니지, 솔직히. 난 단호박을 먹기 때문에 단호하단 말이야. 안 돼. 죄송합니다. 제빵 하나 싸줄게. 어디 갔어? 좀큰 거. 제빵이야? 장기. 장기. 뭐, 디팡아 먹지 마, 젓가락 빨았어. 아휴, 내가 오늘 회장 달아주니까, 내가 오늘 회장 달았으니까 내가 이거 안 던진다잉. 아휴, 씨. 저거, 알령. 초콜릿 14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오늘 별풍 잔치네. 별빛이 내린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르영 남자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텐데. 고마워요, 300개. 어제에 이어. 어제도 아르영이 한 1000개 주신 것 같은데, 오늘도 3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잘 쓸게요. 자식이 내 마. 와! 또 500개! 별빛이 내린다. 와! 뭐야, 또 500개! 아, 야, 이 먹방 중이라 다른 리액션은 못하겠어. 미서추 있는데 먹방이나 다른 리액션 못하겠어. 닭이 타도 돼. 어차피 탄거 내가 먹는 거니까. 응? 아, 씨, 먹방 중이라 리액션 딴걸 못하겠네. 부금 이제 그 유튜브 저작권 걸리니까. 아, 감사합니다. 우리 뭐냐, 원래 그리고 먹방에는 리액션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구밍이, 아, 구밍이래. 디팡이 500개. 그리고 아르영 또 300개, 500개. 감사합니다. 아, 탔잖아! 아, 껍데기네. 버리고 먹으면 되겠다. 아이씨. 이거 탔어. 근데 고기 탔어. 자식형, 청양배스 좋아요? 좋아. 자, 우리 디팡이 한입 줬으니까 우리 아르영님. 300개, 500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매니저 달라고? 불판 있잖아, 그냥 뜨거운 물에 담가 놓으면 돼. 그러면 있잖아, 수세미질 아닌데 그냥 쑥 밀려. 단호박을 이건 너무 크게 썰었나? 익질 않네요. 제주도 삽니다. 제주도 살아요. 왜, 뭐라 했어? 제 강태 왜 시킨 거야? 내가 채창을 못 봐갖고. 저 기억하세요? 몰라. 치기가 준 단호박 먹었더영. 응? 뭔 소리야? 잠깐만, 방금 몇 명이니? 자, 처음 오신 분들 추천주차 5주 상대 떠오막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돈안 됩니다. 운전면허 따려는데 어렵나요? 야, 디팡아, 너 운전면허, 야, 자, 디팡이 외에도 운전면허 따려는 사람들 빨리 따세요. T자 코스 부활해, S자 부활해. 운전면허.
두세 배로 어려워집니다. 7월 전에 따세요. 7월 달인가? 법도 개정됩니다. 운전면허. 진짜 엄청 어려워진대. 고객님, 너도 빨리 따고. 아, 그 쉬운 걸왜안 따? 아, 우리 구구님 한기 팬클럽 가입 1489번째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니, 그만큼 쉬운 게 어딨다고 그걸 왜안 따? 난 필기 공부도 안 했어. 너 있다고? 구민이 운전면허 있다고? 장롱 면허구나. 걔 어렵다고? 9월부터 개정된대? 7월이 아니네. 운전면허 따실 분들 빨리 따시는 게 좋아요, 진짜로. 한번 떨어지면 돈이 얼마나 아까워, 그거. 난 내일 교육받으러 가. 그래, 뒷방아 생각 잘했어. 빨리 따야 돼, 그거. 돈 진짜, 떨어지면 돈 진짜 아까워, 그거. 아, 쌈무 올리고 먹어야겠다. 도로주행 얼마나 준비해야 돼? 그거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 아, 잠깐, 기본 몇 시간이더라? 딴지 좀 돼갖고 기억이 안 나네. 그 기본 채워야 되는 시간 있지 않나? 도로주행? 원래 T랑 S자 있지? 아니야, 없어. 옛날에 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또 생긴대. 기본 6시간. 이래요. 이거 오픈이. 기본 6시간이래요. 전쥐 대통령 때차 팔아주기 정책 많이 쉬워졌어서. 아. 아무튼 간 면허 따실 분들 따야 될 분들 빨리 따세요. 돈 아까워. 분명히 엄청 어려워진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면허 따기가 되게 쉬워요. 그건 사실이야. 인정하자 그거는. 우리나라가 면허 따기가 되게 쉬워. 딴 나라에 비해 훨씬. 맛있어. 기집애 한입 줄까? 내 친구 20만 원 주고 따는데 23만 원인가? 아, 학원 안 다니고. 그것도 T자 S자 다 했을 때 1종으로. 아, T자 S 없었나? 아무튼 1종으로. 키 130cm, 몸무게 130kg. 아! 175라고 내가 2cm 낮추지 말랬잖아, 너. 회장님은 나냐? 175라고, 173이 아니고. 아예 130cm라 그러던가. 맨날 저러네. 175라고. 175라고. 아, 그래, 180cm로 해줘. 보건소 야방 가자. 형님, 그거 굳이 보건소까지 가야겠습니까? 예? 아니, 그거 굳이 뭐, 누구를 위한 방송이야, 그거는? 닭불고기면 닭고기입니다. 다시님, 부천 언제 다시 갈 거냐고요? 여자친구 생기면? 내려왔는데 갈 올라갈 명분이 없잖아. 제주도까지 내려왔는데 올라갈 명분이 없잖아. 평생 제주도 살겠다. 끝에 하얀 거 떡이에요. 이거 하얀 거 떡이야. 근데 땅땅해. 땅땅해. 제주도에서 평생 사는 거야.
닭고기 화면에 있는 게 전부인가요? 옆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일단 먹어보고, 다 먹고, 더 구울진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미국 어린이 닮았어요. 미국 어린이는 뭐야? 또 미국 어린이 또 3명 생겼네. 미국 어린이는 뭐야? 괜찮아. 형안 죽어, 괜찮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형처럼 먹다 죽을 수 있어. 아. 이마트 물티슈 간접 광고? 야, 노브랜드가 왜 노브랜드인 줄 알아? 중소기업이고 광고를 안 끼기 때문에 노브랜드야. 근데 무슨 간접 광고야? 이마트 물티슈 친환경이에요? 모르겠다. 구민아, 네가 보낸 물티슈는 친환경이냐? 친환경 아니지, 너. 형님, 물티슈로 입 닦는 거 엄청 안 좋아요. 그래? 그럼 뭘로 닦아? 아, 너무 애들 너무 크다. 반씩 잘라야겠다. 너무 크다. 뜨거워 뒤집었는데 왜 아직도 뜨겁지 이게? 이제 익었나? 좀 자를게요. 벅차다. 물로 닦으라고? 물티슈 피부에 엄청 안 좋다고요? 몰랐네. 근데 다 쓰잖아. 애기들도 쓰던데, 엄마들. 엄마들도 애기들 막 쓰던데. 보통 아침에 자고 오후에 일어납니다. 다른 물 드셔야 될 건? 구민이, 저, 오늘, 여기 보이지? 이거 물티슈거든, 싹. 한 10개 정도 뒤에 있어. 10개 넘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구민이, 저 반품. 애기들 쓰는 거, 친환경적이고, 막, 세균 없는 거 다시 사와, 빨리. 저 반품. 아, 저거 좋대? 아, 저거 좋대? 친환경적이고, 막, 깨끗한 거야?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아, 좋대. 야, 조용해. 좋대잖아. 아니, 난 솔직히 아무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물티슈 얘기가 나와갖고. 고마워, 구미가. 친환경 제품 쓰려면 면 제품에 물 묻혀 쓰는 게 최고. 아니지. 그냥 화장실 가서 닦는 게 최고지. 자식이도 반품. 난 반품이 안 돼요. 판매도 안될 뿐더러. 나는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매가 안 돼요. 불량품. 순단님 어서 오시고요. 경매 시작. 제가 20억에 사겠습니다, 자신님. 도장 찍어 드릴게요. 내가 고기냐? 도장 찍히게? 야, 단호박은 왜안 익는 거야, 이거? 아이씨. 다 먹었는데? 어? 불이 안 올라가. 난 항상 까다로워요. 입도 고급이고. 키우면 손해. 또 알아? 다른 기능을 탑재하고 있을지? 손 많이 가고 까다로운데, 까탈스럽고, 또 다른 기능을 탑재하고 있을지 또 알아? 웰치스 한잔 먹어주세요. 좋은 선택인 것 같아. 목말라. 애교는 보장.
좋다 좋다 따뜻하잉. 뭔 맥주야? 웰치스. 웨지스는 포도 맛이 제일 맛있어. 영정각, 넌 블랙각 임마. 웨지스 먹는데 뭐 영정각 저러고 있다. 처음 오신 분들 온천 하나에 따맣고 왼쪽 하나에 진짜 추천까지는 돈이 안 듭니다. 한 번씩 꾸꾸꾸. 온천 하나에 따맣고 왼쪽 하나에 진짜 추천지 한 번씩 꾸꾸꾸. 맞아, 청포도 진짜 맛. 아니, 저기 청포도 아니잖아. 그레이프. 아, 단호박이 안 익어, 생각 외로. 타이고. 기름 좀 두를 걸 그랬나, 이쪽에. 웰치스 싫다고? 웰치스가 왜 싫어? 누르면 뭐가 좋아요? 방송국 랭킹에 도움이 됩니다. 나도 어느 정도 순위를 유지해야 기분 좋게 방송을 하겠지? 내가 미안해. 단호박 내가 좀 두껍게 썰었어. 칼이 안 들더라고. 나 방송 랭킹 그래도 많이 올랐다? 복귀하고 329등까지 왔어, 지금. 329등인가, 지금? 언제 다시 100위권 들어가냐? 아, 씨. 옛날에 명성을 되찾고 싶은데. 전자레인지 돌리고 정도로 돌리고 썰으면 잘 썰림. 아예 30위까지 못 가봤어. 100위권에 있었지. 내가 30위권을 어떻게 가? 아, 슬슬 배불다. 내 말이 많아졌지? 맛있어요. 맛있는데 너무 많이 샀다. 욕좀 부렸어. 배불네. 내가 오늘 점심 먹어서 그런가? 하긴 4시 반에 고기를 먹었으니. 신자 떡볶이 먹고 싶다. 상추 왜안 드세요? 이제까지 먹었는데? 완전 많이 먹었는데? 욕심은 무슨 다 먹어. 야! 여기 아직도 고기가 잔뜩 있거든? 어? 아직도 고기가 잔뜩 있거든? 다 먹으려는데. 자, 처음 오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메뉴는, 앞에 누가 먹방하고 안 치웠어? 오늘 딸기 먹겠습니다, 딸기. 오늘 메뉴는 과일 방송, 처음으로 시도한 과일 방송입니다. 딸기 먹을게요. 딴거안 먹고. 누가 먹고 안 치웠어요? 어떤 못생긴 놈이. 딸기 먹자. 청주 들고 가라고? 청주로 왜 들어가? 왜 제주도 삽니다. 단호박이 안 익었어. 미안해, 내가 너무 두껍게 끓었어. 단호박. 맛있다. 야, 딸기 맛있다. 군민이 잘 골랐네. 군민이가 보내준 거거든. 딸이랑 떡이랑 왜 같이 먹으라는 거야? 취향도 특이하네. 아에? 아에? 딸기? 낚아채로 어서 와. 딸기를, 진짜 단거 아니면 생크림 없으면 안 먹어. 딸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다네. 나 요새 비타민도 못 챙겨 먹어가지고 챙겨주는 사람.